걸고 해볼게요. 백드라이브 걸어요. 자, 지금은 한 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네, 연결. 걸고. 봐봐. 자, 백드라이브 걸었죠? 그 다음에 내리면 안 돼요. 그지? 근데 걸었으면 딱 여기까지만 받쳐요. 그지? 네트 높이까지만. 자, 다시. 회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준비. 자, 걸고.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그죠? 자,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이 안 빨라지지. 딱 요 정도. 이 네트 높이.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 그렇지. 그죠? 이때는 내가 뭔가 공을 다리로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타이밍을 잡는다 생각하고 치란 말이에요. 걸고 타이밍.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내가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럼 그땐 기다려야 돼요. 그치? 그건 빨리 못 쳐요. 여기서 변수가 생기니까. 자, 쭉.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돼. 착. 하나, 둘.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긁으면 안 되고, 자, 걸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걸고 이렇게 긁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늦지. 예. 네. 걸고 바로 들어가야지. 그치? 잘했어요. 지금은 타이밍은 좋았죠? 근데 바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때렸어요. 얇게 쳐야지. 쭉. 바로 들어가지, 그치? 알겠죠? 지금도 약간 불안했어요. 더, 촥! 바로 들어가지. 그쵸? 타이밍 잡아서 밀고 들어가지. 걸고, 쭉. 그렇지. 약간 내가 백드라이브를 걸면 상대가 봤잖아? 살짝 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을 조금 움직여주는 게 좋아. 걸고, 오케이. 나이스 백드라이브. 걸고, 자, 이걸 끝까지 보란 말이에요. 공이 느려지는 건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커트 공이 천천히 떠오는 거는 휜다 그랬죠. 느려지는 것들은 많이 휘어요. 기다려야 돼. 하나, 둘. 나이스. 오케이. 자, 조금 더 잡아주자. 쭉. 그렇지. 지금도 빈만 했어요. 더. 이제 내가 백드라이브를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잘 타이밍을 잘 잡아요. 봐봐. 더 가야 되죠? 더 많이 위니까. 늘 오케이. 힘 빼고. 쭉. 자, 그렇지. 근데 일부러 늦게 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렸으면 기다리고. 그죠? 상대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걸면, 타이밍을 잡으란 말이에요. 쭉. 자. 봐봐. 몸으로 밀어야 돼요? 팔로 밀어야 돼요? 그럼 팔로 밀면 지금처럼 밀리잖아. 힘이 없으니까. 자, 그렇지. 또. 준비. 쭉, 또 위에서 맞지, 더 내려가야죠. 쏠. 다시. 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그런 거 기다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기다려. 자, 기다려요. 그렇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튄단 말이에요. 많이 튀어. 하나, 둘. 그렇지. 지금도 때렸어요. 그렇게 치면 안 돼. 그죠? 그 타법은 좋지 않아요. 네. 아니, 힘 빼고.
다시 준비되면 써보는 거예요. 준비되면 급하게 하지 말고 습관이야 습관. 그렇지. 내가 올렸다 딱 잡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 그렇게 쳐야 돼. 잘했어 지금 쳐. 오케이. 나이스 볼. 근데 그걸 많이 하면 안 돼요. 백드라이브 정상적으로 빠르게 가야지. 그렇지. 잡아놓고 잡아놓고. 자, 몸으로. 그렇지. 나이스. 굿, 굿. 걸고, 걸고. 그죠? 그죠? 그렇지. 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자, 걸고, 걸고. 그렇지. 좀 더 낮게. 자. 하나. 하나, 둘. 자, 그치. 요렇게 휘는 걸 잡으려면 가지의 오른발이 따라가줘야지. 그죠? 팔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또 준비, 준비. 하나, 둘. 나이스. 굿. 하나, 둘. 하나, 둘. 뭐, 지금 늦었죠? 지금은 빨리 쳐야 될 공이에요. 하나, 둘. 하나, 쭉. 오케이. 아, 투패. 잡아주고, 잡아주고. 하나, 둘. 하나, 둘. 나이스. 자, 마무리. 걸고, 걸고. 다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쭉. 쭉. 오케이. 쏘리, 쏘리, 쏘리. 가자. 걸고, 걸고. 오케이. 나이스.